중2 천재 김진환 육과예요. 혹시 빠른 해석 준비가 안 됐으면은 다시 뒤로 가서 연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세요. 앞에서부터 보면은 육과는 빈도부사가 빈번하게 나오거든. 빈도부사란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자, always, often, usually, sometimes, never. 네, 이렇게 있죠. 자, 빈도부사의 뜻은 항상, 자주, 보통, 때때로, 결코 뭐뭇이 아닌. 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00%에서 0%까지 빈도가 낮아지는데, 위치가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지. 자, 위치는 비, 조디, 이라고 해서요. 비동사랑 조동사가 있을 때는 그거의 뒷자리,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일반 동사보다 앞자리에 오는 게 빈도부사의 위치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제가 usually get along well with에다가 하이라이터 치면은 get along with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지? 일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앞에 usually가 왔죠. 아, 그리고 each other 같은 경우, 자, 서로라는 뜻인데, one, another과 바꿨을 수가 있고요. 이 표현은 절대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목적어나 이렇게 전치사 뒷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두 군데 올 수가 있고. 자, 이어지는 but, 하이라이터, 바꿨을 수 있는 접속사, however, 아니면 yet. 네, yet은 아직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리고 대사다가 하이라이터. 이 대사는 생략 가능한 대시지? 저번 시험 범위에도 나왔었는데, 자, 주어 동사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목적어를, 주어 동사로 된 목적어를 취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목적절을 이끄는 대. 네, 이거는 생략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희망한다. That you like me. 라고 해서, 자,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해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본 주어는 I, 호프가 동사, 그리고 대절 전체가 목적절이 되죠. 이런 경우에 대신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대절 속에서 주어가 뭐니? 네, you like 네, me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찾아보면은 주어가 자, being the older child 이 부분이 다 주어가 되죠. 자, 동명사가 주어야. ing 주어, 투부정사 주어는 단수 취급할까, 복수 취급할까? 단수 취급이요. 그래서, 자, 대절 속에서 주어는 being, 그리고 동사는 has가 돼서, 이 자리도 하이라이트 별표예요. 절대 have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호, think가 본 주어와 본 동사가 되고, 대절 속에 있는 주어는 being, 그리고 has가 돼요. 그래서 각각을 수일치를 잘 시킬 수가 있어야 돼. 진호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지금 think 뒤에 s가 붙었지.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 자, the opposite. 자, opposite은 반대인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거랑 반대 뜻은 더 same이 있는데 네, 같은 이란 뜻이 있는데 자 항상 덜을 수반하는 형용사가 있거든. opposite은요 더 same과 마찬가지로 형용사인데 꼭 앞에 더와 함께 쓰여요. 그래서 자 필이 몇 형식 동사였니? 2형식이지. 자 보어 자리에 부사가 올수 있니? 절대 없어요. 비보어 형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돼. 겠죠? 그래서 the opposite 자리에다가도 하이라이터. 자, 아래 단락으로 내려가서 자, 엄마랑 아빠랑 직장에 갔는데 자, work는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workplace 직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자, 요번에 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태어난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자, 우리 문장의 형식 암기할 때
오형식 동사에서 이제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또는 하는 것을 있었는데, 자, tell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였어요. 그래서 me가 목적어, to stay가 목적격 보호. 그래서 이 자리를 뭐 ing 아니면 뭐 동사 원형 쓸래 물어볼 수 있는데, 나머지 절대 안 되고 to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하고, 이따가도 조금 반복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명사 to 부정사에서 암기를 조금 했겠지만, 자,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있지? want to 부정사, plan to 부정사, hope to 부정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뒷자리 물어볼 수 있어요. to play는 ing, x예요. to만을 목적어로 취하고, 이렇게 to가 뒤에 오는 동사들의 특징은 미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다, 희망하다, 원하다, 소망하다, 좀 미래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이 많고, 자, 그리고 play 사컬에서 조심할게요. 자, play를 쓰는 것 중에서 유명한 게 운동이 있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할때 play가 있는데요. 자, 운동을 할 때는 더가 없어요. 근데 악기를 할 때는 더가 있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다, 운동을 하다가 되는데, 자, 기억을 할 때는 운동은 몸만 가지고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가 필요가 없고, 악기는 반드시 그 악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가 필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서 서술형에서 작문할 때 자, 사이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도록 여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자, 이어지는 부분에서 told my parents 여기는 괜찮고 자, let me go의 하이라이터 let은 무슨 동사? 오형식 사역 동사 따라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 고우 자리 물어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to, 뭐 ing 다른 거는 안 되고요. 원형만 사역 동사는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 동사의 경우 바꿔 쓸수 있는 게 make, have가 있었죠. 그리고 쭉 이어지는 부분에 쭉 보다가 여기서도 볼게요. 자, make sure 확신하세요라고 하는데, 자, also는 부사고 동사가 먼저 튀어나왔네. 주어가 없어. 이거 무슨 문이니? 네, 명령문이 되겠지. 자, 명령문이에요. 동사해라, 확신하여, 확실하게 하라 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 뒤에 보니까 문장으로 되어진 목적절이 있죠. 네, 목적절, 목적어의 역할하는 문장이 있어. 자, make sure가 he 사이에 생략된 거는, that이 되겠죠. 네, 가로치고 that 써줄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또 빈도부사 또 나오네. 자, 일반 동사, 일, 앞. 비조디였었기 때문에 앞에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always의 위치도 확인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make me angry도 하이라이터. 자, make가 오형식 동사인데 오형식 동사일 때 사역 동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사역 동사처럼 동사의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이 자리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make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던데 이때 조심해야 될게 해석은 뭐뭐 하게라고 되지만 절대 이 자리에 부사가 올 수가 없다. 자, 문장의 필수 성분 자리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에는요, 절대 부사가 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비보어 형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angry 때 이렇게 오는 거 주의해야 되고, 자, 아까 나왔던 tell 목적어 to 부정사 또 나왔네. 자, 그리고 play computer games 이것도 사이에다가 관사를 안 써요. 컴퓨터 게임은 운동에 가깝니, 악기에 가깝니? 악기인 것 같아? 근데 운동에 가까워요. 이것도 요즘에 e스포츠라 그러잖아. 네, 그래서 사이에 관사를 안 쓰고. 자, had to do에다가 하이라이터. 현재형이 have to 동사 원형이었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must랑도 좀 비슷하고요. should랑도 조금 비슷하죠. 자, 의미는 must가 가장 강하고, should가 가장 약하고, have to가 그 사이 정도에 해당하는 해야만 한다가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뒷자리에 꼭 공사 원형이 와야 되고, 자, myself. 제기대명사지. 자,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무슨 self로 끝나서, 누구누구 스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제기대명사는 하는 역할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조. 두 번째는 주어와 같은 목적어 역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들었던 예문이 그는 그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할때 he loves him이라고 하면 네, 안 된다고 했죠. 다른 그를 사랑하는 거지. 따라서 himself가 돼야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해요. 자, 이렇게 주어랑 같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 대상이 일치하지. 자, 이때 목적어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myself, 제기대명사는 생략이 안 되고요. 자, 강조를 위해서 그냥 있어. 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I had to do the dishes. 나는 설거지를 해야만 했다 라고만 얘기를 해도 되겠죠. myself는 그냥 나 스스로 라고 해서 여기서 강조의 의미를 쓰였고, 자, 이어지는 부분에서 told him to finish, 여기도 하이라이터,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 써왔고요. 자, 그리고 keep ing, keep ing. 자, 여기도 하이라이터 칠게. 계속해서 ing 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꼭 뒤에 ing만 와야 돼요. 그리고 자, head to 또 나왔네, 뭐뭐 해야만 했다가 있고요. 자, turn off the TV에서 자, 이렇게 두 단어짜리로 이루어진 동사들, turn off, 끄다죠. 이런 것들을 구동사라고 부르는데, 자, 구동사가 있을 때는 사실은 목적어의 위치는요, 두 군데 올 수가 있지. 자, 여기서처럼 아예 구동사 뒤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사이에 올 수 있거나 두 군데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turn the TV off로도 바꿨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구동사들은 꼭 사이에만 와야 되는 목적어가 있는데 대명사 목적어. 네. 네,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사이에만 올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유자로 쓸게. 사이에만 올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끄다라고 할 때 turn it off는 가능. 반대로 turn off it은 불가능이에요. 네, 이거는 X예요.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작문할 때 헷갈리면 아예 사이에다가 넣으세요. 사이에 넣는 거는 항상 오케이. 목적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 그로하여금 하게 시켰다 라고 해서 make 사역동사,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죠. 오형식 동사. 그리고 이어지는 have to do고요. 네, 마지막 부분은 이대로 보고, 자, 본문 2로 내려가서 I really hate to be the younger sister 이렇게 나와있고, 자, 엄마랑 아빠가 생각하죠. 아이랑 이어지는 부분 보니까 문장이 이어져서 또 나오고 있어요. 자, think와 I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대시 생략이 돼 있고, 주어 동사고 뒤에는 또 주어 동사죠. 그래서 문장 목적어를 취하는 대신 생략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투투 구문, 여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투투 구문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너무 어려서 나 자신을 돌볼 수가 없다가 되는데, 자, 이거는 so that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so that, 떨어진 so that 같은 경우도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뭐뭐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뭐뭐해서, 네, 대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투투의 경우에는 not은 없지만 투부정사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 대절 속에서 can't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즉, 자, 투투는 투부정사는 so 형용사 that 주어 그리고 can't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는데, 자, 바꿔보면은 I am, 네, 이 부분을 좀 바꿀 수가 있겠죠. I am so young that, 자, 여기서 주어로 쓰여져야 되는 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I can't take care of myself.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문장을 이렇게 다르게 바꿔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칸수에 맞춰서 쓰세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꼭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암기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myself에서 여기서는 생략 가능한 myself니? 그렇지 않죠. 자, 내가 너무 어려서 나 자신을 돌볼 수 없다라고 해서 앞에서 강조가 있고 주어와 같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제기대명사가 있었다면, 자, 본문 2에서는 두 번째죠. 주어와 같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빈도 부사, always는 일반 동사 say 앞에 있고,
그리고 told 목적어 to 부정사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하이라이터.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여기 둘다다 별표. 자, 꼴이 비슷하지. Take care of myself. 여기는 take care of me. 자, 여기는 me고 여기는 myself야. 내 부모님이 나의 형에게 나를 돌보라고 했어요. 나의 형이 나를 돌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어는 지금 일치하지 않죠. 여기서는 나 자신을 돌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myself고 여기선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me로 왔어요. 그래서 두 개는 반드시 헷갈리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놓자.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자 생략할 수 있는 대시예요.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고요. 사이에 대시 지금 생략이 되어져 있지. 자 그리고 비교급 나오는데 비교급은 조심하세요. 자, 어떻게 시험에서 물어보냐면, more이랑 er이랑 같이 물어봐요. more smarter 이렇게 쓰거든? 근데 more 쓰는 것들은 아예 따로 있고, er 쓰는 비교급도 아예 따로 있어요. 생각해보면, more, beautifuler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자, beautiful과 같이 긴 단어들은요, 그냥 more만 써요. 그리고 smarter처럼 짧은 단어들은 er만 쓰고. 자,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more과 er은 같이 쓸수 없다. 네, 적어 놓고. 자, 이어지는 부분에서, 자, tell me to 부정사 하이라이터.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 there is, there are, 무엇이 있다네. 자, 수일치 어디다가 시킬까? 뒤쪽에다가 시키죠. 그래서 a program, 지금 뒷부분이 단수가 나왔기 때문에 program이 주어, was가 동사가 돼서 were 쓰면 안 되겠죠? were x. 그래서 수일치 물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여기 나오는 대, 이 대신 무슨 대신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문법 시험을 따로 줄 텐데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암기를 했으면 좋겠고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이유는 자 뒷부분을 봤을 때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이고 주어가 없으면 주격이죠. 자 지금 주어가 있고 동사도 있는데. 자, 나는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데? 네. 이게 없어요.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자, 또 plan to 부정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turn on the TV. 얘도 바꿨을 수가 있지? 이어 동사였었기 때문에 turned the TV on으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별표. 자, 아까 대명사 목적어를 취할 때는 위치가 뒤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꼭 이렇게만 써야 돼요. 대명사 목적어는 꼭 사이에. 그리고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역 동사. 나로 하여금 시켰죠. 숙제를 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의 왔니를 물어볼 수 있고. 네, 공정하지 않고, being 대, hate ing 쓰죠. 네. 싫어하다, 좋아하다의 뜻들은 대부분 ing, to 부정사랑 같이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본문 설명은 여기까지가 되고 필기할 수 있게 다시 띄워줄게. 그 학생도 이제 이번 시간 토요일 날 네.
감사합니다.